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HPT 브랜드의 멀티커터가 출시를 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모델은 DW20-OS120 디월트 배터리 혹은 디월트 호환 타입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부하를 많이 받는 작업을 하는 기계이다 보니까 당연히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를 했습니다. 최대 RPM은 2만 RPM이고요. 최저 1500RPM에서 6단계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좁고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하실 때 용이할 수 있도록 앞쪽에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구성품은 멀티커터 기계 본체 하나, 사이드 핸들, 스크래퍼 날 하나, 멀티커터 목재용 날 하나, 삼각 샌딩판, 삼각 샌딩 페이퍼, 그리고 한글 사용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외관을 한번 보면 굉장히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HPT 제품을 제가 소개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이 지금 제품의 퀄리티나 마감이 항상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제품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사용하고 있으신 기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자를 수도 있지만 이 멀티커터라는 기계 자체가 어떠한 모재를 좀 자르기 어려운 공간에서 쉽게 따낼 수 있는 기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브러시리스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최대 RPM이 2만 RPM, 그리고 6단계 속도 조절까지 되는데 반해 금액대가 4만원대로 출시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티커터가 조금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멀티커터로 작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재들을 직접 한번 잘라보고 따내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멀티커터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작업들이 앞에 보시는 이런 합판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따낸다던가 이 석고보드에 내가 원하는 모양을 따낼 때 많이들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합판 먼저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는 이 목재날로 장착을 해서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 장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위에 레버를 올리신 상태에서 날만 밀어놓고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세팅을 해서 다시 날을 나 몸쪽 으로 당겨서 눌러주면은 체계는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을 켜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지금 작업하려는 모재의 두께와 강도에 따라서 RPM 값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합판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저는 6단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멀티커터라는 제품의 역할이 그라인더처럼 무언가를 쭉 자른다기보다는 한 가운데 내가 따내고 싶은 모양대로 따내기에 용이한 기계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쓰면서 제가 조금 놀란 부분은요. 자, 보세요. 여기서 누르는 힘이 없더라도 지금 기계 무게만으로 제가 손을 놓고 있어도 저절로 잘릴 만큼 절단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에 오는 진동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목재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목재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따내거나 그라인더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쭉 자를 때는 보통 원형톱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멀티커터로 이렇게 잘라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기에는 날의 소모도가 너무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하실 때는 무언가를 따낼 때 사용하시는 게 낫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이 많으시다면 그라인더나 원형톱이 낫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바로 가장 많이 또 사용하시는 석고보드도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은 석고보드. 지금 기본 들어있는 날로 합판을 계속 잘랐었고요. 날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들어있는 날의 이 내구성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석고보드. 야, 석고보드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초 컷입니다. 1초 컷. 네, 너무 쉽게 잘 따지고요. 이것도 이어서 바로
너무나도 쉽게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들어있는 난로 절단할 수 있는 모재들이 합판, 나무, 석고보드, 플라스틱 이런 류의 제품들을 절단할 수 있는 날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철제용 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을 자르시려면 철을 자를 수 있는 전용 날을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야 되고, 기본 샀을 때 들어있는 난로는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들어있던 이 삼각 샌딩판에 페이퍼를 장착해서 나무를 좀 갈아내 볼 겁니다. 사포질을 해볼 거고요. 구매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칠기별로 60번, 80번, 120번의 거칠기에 삼각 페이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60번 제일 거친 걸로 장착을 하고요.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진동이 적어요. 진동이. 이 샌딩기로 사용을 하셔도 좁은 공간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좀 표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표현이 잘 될 만한, 자 여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자 이렇게 색깔이 진한 나무에다가 제가 작업을 하니까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멀티커터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나무, 석고보드 절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 샌딩 페이퍼를 장착해서 샌딩기 역할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날만 추가로 금속용 날을 구매하시면 이런 지금 앞에 보이시는 타카핀이나 그리고 못, 피스 이런 것들을 또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오. 우와. 와. 자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하고 와봤습니다. 사용을 하고 와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진짜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다입니다. 지금 이런 시중에 멀티커터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베어툴 기준, 몸체 기준 대부분 10만원 선이 넘어가 있거든요. 또 괜찮은 제품들은 20만원도 넘어가 있고요. 근데 지금 4만원대라고 해서 저는 성능에 큰 기대를 안 하고 올라갔었는데도 지금 이 무게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잘리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두꺼운 합판을 계속해서 밀더라도 잘 잘려지는 모습이 좀 놀라웠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본 들어있는 난로는 목재, 석고보드, 플라스틱까지만 절단이 가능했지만 날만 금속용 난로, 티타늄 재질의 난로 바꾸니까 지금 굵은 목까지 너무나도 손쉽고 빠르게 절단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르면서 계속해서 조금 감동받았던 부분은 보통 이 알리에서 구매하셨던 이 멀티커터나 혹은 저가형 멀티커터를 쓰시는 분들이 이 작업을 한 반나절, 아니 한 한두 시간만 계속 하더라도 손에 진동이 너무 많이 와서 힘든 게 사실인데 생각보다는 진동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 날을 장착하는 방식도 원터치로 이 레버만 앞쪽으로 제낀 상태에서 날을 끼우고 다시 누르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쉽게 날을 장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멀티커터가 좀 고민 중이셨는데 금액대가 많이 높아서 좀 망설이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멀티커터라는 기계 자체가 그라인더나 원형토처럼 어떤 모재를 계속해서 쭉 잘라가는 용도로 쓰는 용도는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면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지만 어떤 모재를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따낼 때, 그리고 그라인더가 좀 들어가지 않는 좁은 공간일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아 멀티커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조금 비싸서 망설이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배터리 원팩 세트로 5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맨 아래 이벤트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초에 커뮤니티란에 어떤 주제의 영상들을 많이 보고 싶으시냐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과반수 이상이 가성비 괜찮은 제품 소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괜찮고 그리고 AS까지 잘 되는 제품들을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성비 괜찮고 성능까지 괜찮은 이런 제품들을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궁금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